잘 놀았다. 징징아, 나 이제 집에 갈게. 잘 가. 오늘은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물건 놓고 왔을 때 유형. 얼른 집에 가서 라면 먹어야지.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춥냐? 아 진짜 내가 깜빡하고 겉옷을 두고 왔네. 얼른 가야겠다. 나 진짜 잠바 놓고 왔네. 징징아, 거기 내 겉옷 있지? 야, 그거 가지고 얼른 내려와. 아, 이제 귀찮게 그냥 창문으로 던질게. 이게 미쳤나? 이게 진짜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? 아, 진짜 분명 여기 있었는데. 내가 징징이 집에 내 다이어리 놓고 왔구나. 어떡하지? 그래, 어차피 징징이 내일 또 만날 거니까 내일 받으면 되지. 집에 가야지. 갑자기 너무 배고프다. 맞다, 그 다이어리에 내 비밀이야기 다 적어놨는데. 이거 징징이가 절대 읽으면 안 되는데. 큰일 났다. 징징이 진짜 띠띠띠띠띠. 야 징징이, 거기 내 핑크 색깔 다이어리 거기 있지? 그래. 너 nope. 절대 읽지 말고 얼른 가지고 나와. 아 귀찮아, 안 읽을게. 아 싫어. 너 못 믿어. 나 지금 갈 거니까 너 딱 중간에서 만나. 중간에서. 지금 당장 나오고 절대 잊지 말라고. 중간에서 만나는 거야. 중간에서 빨리 나와.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진짜. 좀 빨리.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러는 거지? 오라. 딱 걸렸어. 뭐야? 왜? 너 지금 어디까지 나왔냐? 나 아직 집인데? 뭐? 이거 가지고 나갈 테니까 너 아이스크림 사. 뭐야? 왜 갑자기 나 아이스크림이야? 이렇게 소중한 나이린 그냥 못 주지. 나 하나도 안 읽고 가니까 너 아이스크림 사. 이게 진짜. 알았어. 아이스크림 살게. 아, 좋아. 그럼 편의점에서 만나. 들고 나갈게. 진짜 뭐냐? 자꾸 왜 이렇게 사람이 막 기운이 막 들지? 너 집에 핸드폰 두고 갔잖아. 이 바보야. 징징아, 나 지금 옷 두고 와가지고 옷 가지러 다시 올라갈게. 그럼 올라올 때 이때 좀 사주고 와라. 진짜 죽으려고 했어. 왜 이렇게 뭐지? 여보세요? 야, 너 우리 집에다 옷 두고 갔는데? 그래? 너 얼른 가져가. 에이 귀찮다. 그냥 버려. 뭐? 귀찮으니까 그냥 버리라고. 버려. 쿨하게 버려.